일로와. 가자. 오토카로 가자. 아우, 뭐. 가자, 오토카로. 손잡고 걸어가는 게 너무 혹여 귀엽다. 농심이가 좁은 공간에서 스트레스라도 받을까 극진한 대접들은 이어지고요. 라쿤들 스트레스 해소 최고 잘 특효 보내주신다. 목욕 재기를 시작해봅니다. 네. 이거 그 2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귀가 많이 부었었는데 그때 그게 이제 또 다른 라쿤이 물어가지고 터지는 바람에 좀 예민해졌는지 또 그때 또 라쿤이랑도 많이 싸우고 강아지랑도 많이 싸우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계속 혼자 이상하네. 행여 에어컨 바람에 감기라도 들까 꽃가오까지 준비한 아저씨. 아 싫어, 아 싫어. 조심해요. 그래도 너무 싫어. 아. 허나 녀석 그 마음을 알 리가 없으니 그 길로 또 도주. 너무 좋아. 또 대형 사고 쳤다. 아이고 정말 너 왜 그러니. 아유. 자 동시에 빨리 들어가. 결국 자유를 꿈꾸는 빠삐용 농심이 탈출 실패. 바람의 1위는 농심이죠. 간식이 뭐 여러 개 주다가도 나눠주다가도 하나 남고 농심이 하나 더 주고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예전처럼 다른 라쿤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진정 없는 걸까요? 아 자는구나 저렇게. 붙어서 자네요. 농심이도 이렇게 경공들과 사이좋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머, 말이죠. 걔랑도. 그렇게 농심이 본모습 되찾아주기 프로젝트가 대대적으로 스타트됩니다. 일단 철장 대신 넓은 공간으로 이동. 녀석이 집중할 만한 놀이들을 포진하는데요. 간식을 나눠줄 때도 평범한 급여법은 노노노. 야생성은 지켜주고요. 지능은 발달된다는 놀이급여 방식을 통해 다가서 보기로 합니다. 아, 재밌게. 자, 종이컵을 발견한 농심이 호기심 타분한 라쿤답게 바로 접수하죠. 이번엔 사교성 회복을 위한 코스. 성품 점잖은 경공 친구들과의 대면식을 통해 녀석들이 결코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는 존재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게 해주는 방법이죠. 허허, 어째 첫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농심이 곧 좋아지겠죠? 농심이의 건강한 변신, 하하랜드가 응원합니다.